citation과 quotation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이죠. 이렇게 문단 자체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짧은 인용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블랙코트라고 적어져 있죠. 태그는 블랙코트라는 명칭을 씁니다. 짧은 인용은 Q로 쓰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인용 부호가 표시가 됩니다. 블랙코트죠. 그리고 어브리비에이션도 있습니다. 축약, 약자죠. 약자입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조그만하게 블럭이 뜨죠.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라고 뜨죠. 다시 볼까요? 이게 어브리비에이션입니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HTML 수업은 우리가 하는 이유가 어차피 웹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우리가 일을 하겠지만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단말기 스마트폰이 일반 시민들과 AI 엔지니어들을 연결하는 가교 브릿지이기 때문이죠. 근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나 iOS용이 아니라 범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웹페이지가 마치 어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하는 거죠. 그럼 웹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수업은 바로 그런 개괄적인 이야기, 넓고 얕은 지식입니다. 어드레스는 보통 주소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어드레스 태그로 줍니다. 이탈리체로 표현되는데 보통 그냥 이탈리 I 태그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어드레스라고 줄까요? 그 이유는 검색 엔진들이 쉽게 페이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각 페이지, 각 웹사이트에서 주소만 뽑아서 주소록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I를 주게 되면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이트도 있습니다. 사이트는 인용이란 뜻이죠. 이탈리치로 표현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비디오 바이디렉셔널 오브라이더의 약자인데 글자가 거꾸로 역순으로 표시가 됩니다. 몇 가지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